경남 대부분 대학이 올해 입학 정원 미달로 지방대 위기가 현실이 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지방대 위기는 비단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경제 붕괴로 이어지며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더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돼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킵니다. 부정석 기자가 전합니다. 사학 비리와 재정난, 학생 수 감소로 지난해 8월 문을 닫은 동부산대학교. 출입문마다 출입금지 현수막이 걸린 채 을씨년스럽게 변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2천여 명의 재학생이 찾던 대학가는 지금은 주민만 드문드문 보입니다. 학생이 사라지면서 식당과 PC방 등은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장사뿐만 아니고 전체 반소에 그 인구들이 노려가 되어 있고 학생들이 없으니까 다 죽은 상태죠. 장사는 아예 그냥 어른들 위주로 해서 조금 좋으시나. 지난 2018년 폐교한 남원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남원 인구는 2년 만에 1,500명이 감소했고 20대 인구 유출도 가속화됐습니다. 대학가 상가의 대부분, 원룸의 절반 이상이 폐업했습니다. 이게 당초 그때 호황기 때는 그 학생들이 시내에 와서 여러 가지 막 그 어떤 소비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그걸 다 피해라고 하면 피해죠, 사실은. 2005년 이후 문을 닫은 지방대는 모두 14곳. 소규모 시군 소재 대학과 학생 수 1,000명 미만 사립대가 가장 먼저 폐교 위험을 맞고 있습니다. 폐교는 대학가 상권을 시작으로 지역 경제 침체를 불러오고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더 빠져나가 남은 지방대 경쟁력도 악화되는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경남대나 또 경상대나 그 인근의 내지급 대학들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경제에 치명타입니다. 그 지역의 메이저급 대학들이 살아나야 그 지역 경제도 같이 이제 동방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대 몰락이 지방 소멸과 궤를 같이 하는 가운데 대학 정원 부족을 지방대 폐교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